번째는 지금껏 베이스를 칠 때 6번 예를 들어서 베이스를 칠 때 한 줄만 타는을 했는데 이번 패턴은 두 줄을 같이 예를 들면 베이스와 1번 선은 2번 줄을 같이 단연해 주는 겁니다.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떠한 패턴이 정해져 있다기보다는 어떠한 그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네 번째 패턴들의 베이스 쳤을 때 아예 1번 줄만 같이 쳐주면 되는 겁니다. 그래서 두 번째 배웠던 패턴으로 네 그럼 세 번째 배웠던 패턴으로 네 번째 배웠던 패턴으로 해서 베이스만 같이 쳐주면 네 베이스랑 1번 줄이랑 같이 울리죠? 2번 선에 울림이랑 네 이렇게 해서 다섯 가지 패턴을 아르페지오 패턴을 배워봤습니다. 이것들을 한 곡에 한 패턴을 이용해서 끝까지 연주할 수도 있고 아니면 섞어서 연주할 수도 있고 이거는 여러분의 몫입니다. 여러분들이 음악을 많이 듣고 그리고 음악을 같이 연주하면서 어떤 게 어울리는 건지 이렇게 캡처하셔서 연주하시면 됩니다.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패턴들을 적절하게 섞어서 연주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연주를 해봤습니다. 한 곡에 이렇게 다양하게 넣을 수도 있고 또 한 패턴으로 했을 때 또 좋은 곡이 있으니까요. 여러분들 연습 많이 하시면서 많이 불러보시고 연주해보시면서 또 훌륭한 연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. 자 여러분들 또 열심히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. 화이팅!